저희 서풍 배우님 무대로 모셔서 저희 핸드 프린팅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볼까요? 네. 먼저 부산국제영화제 전양준 집행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전양준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액션 영화의 마스터라고 불리웠던 호금전 감독, 킹후 감독의 여전사였던 슈퍼메사를 모시고 핸드프린팅 세리머니를 거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슈퍼메사를 소개합니다. 인사는 안 해도 인사는 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그냥 하셔도 돼요. 很高兴在这里跟大家见面我是第一次来参加釜山电影节非常开心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영화제에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 기쁩니다. 먼저 네. 이거 할 자세한 조금 더 긴 인사 말씀은 일단 행사 끝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만들겠습니다. 네, 손 핸드프린팅을 먼저 속고분을 먼저 뜨고 그 다음 서명하는 순서를 가지고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고해주신 선생님이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중간에 막아 떴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께서 네. 자, 손을 이렇게 대면 한 90초 정도 저희 대기해야 하니까요. 제가 중간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서풍 배우님은 시펑 배우님은 그 호금전 중국 무협 영화 액션 영화의 전설이시죠. 킹후라고도 하는데 그 초창기 영화에 다 주연 배우를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작자로 변모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첸 카이거 감독님의 패항별이의 제작자로 영화를 제작하셔가지고 그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셨죠. 그래서 홍콩에서 다양한 영화들을 제작하시고 지금 배우로서 그리고 제작자로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부산영화제가 처음 방문이라는 게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놀랬던 지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처음이고 그리고 너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방문하셔서 관객 여러분들 패항비리 저희가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영을 통해서 관객들도 만나고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있었습니다. 네, 정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다 굳었습니다. 네. 이제 그 동판에 같이 새길 이름 그리고 사인 서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 부산 클래식이라는 섹션을 시작을 했는데요. 도전 영화들이나 최근에 보고된 영화들을 모아서 상영하는 섹션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섹션의 시작이 사실 우리 시펑 배우님의 제작하신 그 패양별이를 상영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배우로 출연하셨던 영춘각의 풍파라는 영화도 같이 상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표 착인하셔가지고
태양별이하고 영춘각의 풍파도 좀 많이 봐주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좀 찾아서 극장에서 영화를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순서가 끝났고요. 저희 위원장님하고 서풍 배우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各位朋友们大家好，我很高兴今天来到这里，我曾经在1977年，因为拍胡金铨导演的戏，来到釜山，拍戏，我隔了那么多年再来，我真的觉得釜山真的非常的。进步，我也非常的喜欢这里，更很高兴的是能够在这里看跟大家见面，谢谢，감사합니다。여기와주신여러분들너무감사하고만나뵙게해서정말기쁩니다제가1977년도에호금전감독님의영화를배우로촬영하기위해서이곳에1년반정도살면서거주한적이있었고요그리고정말오랜세월이흐른후에또이렇게부산에오게됐는데발전된부산의모습을보게돼서너무좋고또특히여러분들을만나게돼서너무좋습니다정말좋고행복하고정말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다함께해주신서풍배우님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수고하신위원장님감사드립니다이것으로핸드프린팅순서를마치고요저희박수로우리서풍배우님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